Hi everyone, 안녕하세요. Junior Times Hot Issue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아주 특이한 서점에 대해서 읽어볼 텐데요. 그 전에 두 가지 표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바로 copy가 되겠는데요. 우리가 copy 하면은 일반적으로 뭔가를 복사하다라고 할 때 딱 떠오르는 그런 표현이 되겠는데, 여기에서 copy는 명사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One of the many books, albums, etc. magazines, albums, or books. 자, 책이라든지 뭐 앨범, 뭐 잡지 이런 기타 등등의 여러 권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뭐 이거 몇 부 필요해? 몇 개 필요해? 라고 할 때 그 부에 해당하는 표현이 copy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복사집에 가서 복사를 해서 만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책이라든지 잡지라든지 앨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판매를 할 때 똑같은 모양과 또 품질과 재질로 되어 있는 걸 여러 개를 만들어서 그걸 우리가 각각이 구입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개별적인 하나의 아이템을 우리가 copy라고 부르는 것이죠. 한 부, 몇 부 이렇게 얘기할 때 쓸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는 element가 되겠습니다. A particular part of something, 무언가, 어떤 그게 무엇이든 간에 그것의 특정한 하나의 부분, 우리가 얘기할 때 요소, 무엇의 어떤 하나의 부분, 특별한 어떤 요소와 요인, 이렇게 얘기를 할 때 element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예문을 볼까요? So, Morioka decided to open a store that sells many copies of only one book. 자, 이분이십니다. 이 모리오카 씨는요, 결심해서 뭐 하기로 했냐면 내가 가게를 이제 오픈을 할 건데, 서점을 열 건데, 그 서점의 특징이 바로 대 이하에 있습니다. 오직 책 한 종류만 판다는 거. 이게 one book을 판다는 것이 한 곳만 갖다 놓고 파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한 책의 여러 부, many copies, right? 그래서 그 책에 가면은 예를 들면 우리가 뭐 해리 포터 그 책이 굉장히 뭐 유명하고 인기가 많은 때라면 이 서점에 가면 이번 주에 가면 해리포터 책만 파는 거예요. 다른 책은 없어요. 오직 그 책만을 사러 그곳에 가는 거죠.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갖게 되신 걸까요? 자, easy choice. That's right. Only one. 이거는 정말 easy choice. 고민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뭘 살지 이렇게. A bookstore called Morioka Shoten in Tokyo, Japan makes choosing a new book easy. 자, 일본 도쿄에 있는 모리오카 쇼튼이라는 이름의 서점이 있습니다. 이 서점은 정말 새 책을 고르는 이러한 선택을 너무너무 쉽게 해주는데요. That's because it sells just one book title at a time. 이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서점을 얘기하겠죠? 이 서점에서는 한 번에 그때 한번 내가 방문해서 그 한 번에 오직 책 한 하나의 종류만을 한 제목만을 갖고 있는 거를 팝니다. Yoshiyuki Morioka opened the shop in May 2015 after working as a bookstore clerk. 자, 요시유키 모리오카 씨가 이분의 이제 이 스토어의 주인이신데요. 이분이 지난 2015년 5월에 이 가게를 오픈했다고 해요. 근데 그 전에 이분은 그 서점에서 직원으로 점원으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 전에 he found people usually came into the bookstore with one specific title in mind. 그런데 이제 이분이 서점에서 일을 한 후에 이걸 오픈했는데 이 서점에서 일하면서 이제 발견한 게 뭐였냐면 사람들이 주로 서점에 올 때는 딱 특정한 어떤 하나, 아, 나 이거 사러 가야지 라는 특정한 하나의 제목 그거를 갖다가 마음에 생각을 하고 서점에 와서 구매를 하는 거를 이분이 이제 목격을 한 거죠. So, Morioka decided to open a store that sells many copies of only one book. 그래서 아예 이걸 과감하게 실행으로 옮겨서 오직 한 종류의 책만을 파는 그 한 종류의 책을 여러 부를 갖다 놓고 파는 그런 서점을 오픈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Morioka changes the book title for sale every week. 자, 그러면 이 책에서 한 책을 갖다가 한 종류의 책을 뭐 한 달, 몇 달 동안 팔면은 어떨까요? 이제 뭐 살 사람은 다 사고 끝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매주, 그러니까 일주일마다 새롭게 그 판매하는 책의 제목을 바꾼다고 합니다. He also decorates his shop with elements described in the book that is being featured that week. 그런데 여러분 책만 있고 정말 그것만 하면 너무 심플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간단하고 너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이분이 아이디어를 낸 거는
이 책에, 이 책의 내용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로 이 가게를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테마로 삼아서 그 책에 있는 여러 가지 요소와 뭐 등장인물이면 혹은 뭐 배경이면 이러한 것들을 가져다가 이 샵을 갖다가 꾸며서 그 주위에는 그 테마를 한 샵의 모양으로 가게의 모양을 꾸며서 하나의 책을 판매를 하는 거죠. He has sold more than 2,100 books since he began his business. 과연 얼마나 잘 됐을까요, 이 사업이? 놀랍게도요, 이 책을, 이 사업을 시작하신 이후로 2,100권이 넘는 책을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네, 앞으로 이러한 컨셉의 호기심, 혹은 또 재미, 그리고 단순함의 매력에 더 많은 사람들이 가게 되면 일본 그 도쿄의 명소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Okay, this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week. Bye-bye.